명인전 패자조 3회전 신진서 구단과 고군태 구단의 바둑입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1회전, 승자조 1회전에서 변상일 구단한테 패해갖고 패자조로 밀려났죠. 그런 다음에 지금 김성진 그리고 황재현 선수한테 이기고 3회전에 올라온 건데요. 패자조에 이 신진서 구단이 있었더니 박정환 구단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아유, 패자조에 가면은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나 패자조로 안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황재현 선수를 이겼었는데, 황재현 선수한테 졌었으면은 이제 신진서 구단하고 패자조 2회전을 두는 거였거든요. 자, 한편 고군태 구단은 승자조에서 첫 번째 판에 최정 구단한테 졌는데, 패자조에서 안승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성준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안성준 구단은 지금 랭킹이 굉장히 상위권이잖아요. 지난주 이길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안성주 구단은 랭킹 7위의 강자인데 묘수 한 방으로 딱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났더니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진서 구단. 예. 과연 고군태 구단이 저승사자 신진서 구단과 어떤 바둑을 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기사는 오늘이 첫 번째 대결이에요. 나이가 고군태 구단이 87년생인데 신진서 구단이 2000년생이니까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고군태 구단은 KB리그에서 요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하고 더더군다나 박정환 구단이 있는 팀 감독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게 좋다고 해요. 계속해서 밀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상변을 지키는 게 이쪽이 이제 크지만 상변 흑진영도 커지니까 지켜놓는 게더 크다는 거죠. 이두 점은 이미 한번 손 뺐으니까 계속 가볍게 보고 돌아. 뭐 지금 이렇게 둬서 불리하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지금 요 정도 차이는 100이 약간 한 반지 가까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인공지능 계산에 의한 거고 요런 정도 진행이면 다 5대5다 할수 있습니다. 실전에 그럼 여기다 두면은 흑이 망했냐? 아니죠. 요거 0.1집 정도 더 손해인데 0.1집이나 0.2집 정도. 다른 바둑에서 사실 이것도 다 5대5입니다. 그런데 요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은 이수로 여길 둬서 공격하는 게더 좋다. 이흑두 점을 확실하게 공격하는 게 좋다. 이쪽은 허용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군태 구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두겠다고 여기 둔 건데 인공지능은 또이 장면에서 그건 아니고 항상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런 그 눈먹자 행마는 가끔 고급 행마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행마하는 게더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거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수뭐 이런 걸 얘기한 거고요. 우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걸치는 게더 좋았다고 하는데 취향이죠. 그 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인공지능대로 안 뒀다. 공부 안 했군. 또는 감각이 나쁘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더라도 내 취향에 맞춰서 둘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씌웠을 때이 받아준 수도 역시 이쪽을 한번 먼저 또는 아니면 이렇게 위로 건너붙이는 수도 노리면서 반격을 가하는 게 어땠냐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 흙이 0.1제씩 손해를 보는 게 누적되니까 지금 여기 붙이고 이 장면이 됐을 때 거의 한집 정도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한 집까지는 뭐들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진서 구단이 강자라서 한집 불리하다는 게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바둑을 못둘 정도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막 끊었을 때는 이렇게 눈 잡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어지면 이건 진짜 많이 당하는 거고요. 따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단수 쳤을 때 패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어주는 건또 엄청난 손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여기 흑이 반발을 했을 때 백이 뭐 어떤 여기 어떤 수단이 있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는다든가 뭐 단수 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백이 흑이 여기 늘어도 백은 그쪽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백도 여기를 안둘 거기 때문에
흑도 이 정도로 상대방 백두점을 그냥 공격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상대방도 어차피 여기 둔다고 뭐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고군태 구단이 이걸 받아줬거든요. 이게 좀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슬슬 한지 반쪽에 가깝게 벌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고군태 구단이 좀 바둑이 불리하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더 세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뭐 지금 세계 랭킹 1위, 우리나라 랭킹 1위도 한 벌써 18개월째 지키고 있고 고군태 구단은 뭐 왕년에 타이틀도 따고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전성기 약간 지나서 랭킹 64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갭이 느껴지니까 한번 힘을 내보자. 뭐 나보다 세다는 거 알지만 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니까 한번 힘을 내보자. 그리고 적진에 이제 단기 돌입해서 쳐들어갔어요. 여기서 한번 그 반격의 기틀을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쳐들어간 건데 여길 젖히고 백이 끊고요. 여길 뒀을 때 요거는 나가는 거와 여기 끊기는 거 방지하는 거에 두 점 잡는 걸 맞보기로 둔 건데 이수를 보고 신진서 구단이 뚫고 단수를 쳤어요. 그러면 이건 뭐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이걸 안 잇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백이 요걸 잡으면 이렇게 젖혀서 나와서 싸우면 돼요. 이 싸움을 흑이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많이 불리해야 한 집에서 한 집 반 사이에요. 이쪽 불리해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거죠. 집이 뭐 흑이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흑이 뭐 집이 많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한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거를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신진서 구단이 아니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한 점 빵 따냈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이거 따내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95%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컷을 댄 거예요. 59수 뭐 이렇게 둔 건데 여기 따낸 수가 60수거든요. 60수만에 컷이 된 겁니다. 95%가 넘어갔고요. 집 차이는 8집이 좀 넘게 나요.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100이 한두 집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승률 그래프 보시겠어요?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이 순간에 폭포수처럼 이제 뚝 승률이 쭉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프가 꺾일 때 오래간만에 이 영상은 그래프가 꺾일 때로 가야 될 것 같은 영상인데 그래프가 팍 꺾인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이 이후로. 사실상 여기에서 승부가 끝난 거죠. 국후 인터뷰에서 신진서 구단은 상대방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를 빵 따냄을 허용해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큰 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안전운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보고 또 사실 지금도 집 자체는 백이 많지는 않아요. 집은 흑이 괜찮게 많습니다. 근데 두 텀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둑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신지서가 고백을 했고 솔직히 그 얘기는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해서 얘기한 겁니다. 신지서 형세 판단이 맞아요. 지금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흑이 이렇다 하게 반격할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수순을 그냥 쭉 늘어서 보시면요. 한 점 잡고 중앙을 제압해서 이제 이쪽에 백이 좀 두터워졌죠. 그 흑이 여기를 눌러서 여기 공격하는 척 하면서 이 상변 쪽에 있는 백지형이 커지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들여다보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백도 집을 해야죠. 아무리 두터워도 집이 없으면 지는 거니까 너무 여유만 부리면 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끊어갖고 여기서 이제 집을 마련하고 하는데 마련하려고 하는데 고군태 구단이 바둑이 불리하니까 게릴라 작전이죠. 여기 젖히고 여기 붙이고 뭐 난리쳐서 조금씩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도 있지만 신진서 구단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바둑이 유리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한때는 차이가 한 3집 정도까지 좁혀지기도 해요. 근데 3집까지 좁혀졌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역전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요. 승률은 95%에서 90%까지는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 여기 보시면 점점 안정화되고 이 흑대만은 백한테 포위당하니까 쌈짓 뜨고 살고요. 그러니까 이 집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상변도 백이 따내는 게 선수가 됐죠. 여기까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씩 집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변도 이게 집을 지키고 이런 걸 왔을 때도
다 받아주죠. 안전하게 안전하게만 둡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두 점도 버리고. 이런 게 조금씩 헤퍼서 사실 차이는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줄어서 이거 안전한 수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차이가 진짜 많이 줄어서 걔가 다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되니까 여기 보시면 따내고, 뭐 100이 그 다음에 이렇다 할 흑한테 반격의 찬스를 안 주고 진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100대만은 곤마 같은 게 없고 다 확정가예요. 확정가, 확정가, 2대만 살아났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이러다 보면은 좀다 하죠. 그래서 지금 차이는 많이 줄어들어갖고, 한 4집? 4.2집 정도 차이로 신지서 우단이 조금 좋아요. 이제 아까보다는 한 4집 정도 고군태 우단이 추격을 한 건데, 승률은 98%가 넘어갔습니다. 98%가 넘어갔으니까 다시는 이제는 추격할 찬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지서 우단이 이바둑을 이기고 이제 패자조 4회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 명인전 최종 도전자 결승전 3번기는 승자조 우승자와 패자조 우승자가 결승 3번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판이 누구냐 했더니 변상일 구단과 최철환 구단의 패자하고 둡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두고 싶냐 했더니, 아니 뭐 나이가 누구랑 두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면 그 사람 보러 지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말하기가 그렇다. 그렇죠. 승자랑 이기는 사람이랑 둘 때는 누가 올라와서 한번 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기라고 응원 덕담을 해주는 건데, 지금 자기가 누구랑 두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 보러 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하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난번 중국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3승 2패.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이번엔 좀 좋은 성적을 내겠다. 이런 각오까지 얘기했습니다. 신진서 구단, 다음번 사람한테도 또다시 저승사자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